관점도 바뀌고 또 내가 만나는 수 있는 사람도 많이 바뀌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분이 하는 행동, 그분이 언론 페이스북에서 어떤 행사라고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을 갖다가 이분이 어느 날 드림열차라 해가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우리 그때 한참 설국열차 인기였을 때이 꼬리칸 사람들, 그래서 KTX 꼬리칸을 전세를 내가지고 꼬리칸에 70명이 타서 이제 일명 꼬리칸 사람들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제 그 열차 안에서 미팅도 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인생 살아온 이야기하고 어떻게 카카오 스토리가 나왔는지 김금수 의장님은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막그 진솔한 이야기, 그리고 개인적으로 앞으로 취업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진짜 진솔한 상담도 할수 있는 그 이제 드림열차를 탔거든요. 그때 함께 마치고 이장소는 그 마이크 임팩트 옥상에서 우리가 이제 옥상 파티를 했었습니다. 제가 이제 커뮤니티 기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맡았던 팀이 부산에 있는 대학생들하고 청년들이었어요. 그 친구들을 제가 일일이 소개를 다 합니다. 그리고 이 친구들은 굉장하게 이제 그다 부산에 있는 친구들인데 솔직히 젊은 친구들이 그 대표나 좀 어른들한테 다가서기가 좀 그렇잖아요. 제가 한 사람씩 한 사람 다 소개를 해드리고 영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 주특기 인증샷을 다 찍게 했어요.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친구들이 지금도 저 연락해요. 지금 부산에서 한번 콘서트 한번 하자고, 강연 한번 하자고. 그 내가 연결해뒀던 그 끈들이 이 친구들한테 굉장히 좋았어요.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커넥팅이 되었었고요. 또 제가 가입해 있는, 또 활동하고 있는 원 어메이징 라이프라는 그 여러분 시크릿 아시죠? 시크릿의 저자가 그 주인공이 밥 브로톡인데 그 여제 제자가 이 조성이 잘 이분 기억이 없어요. 다음에 한번 여기저기 포럼에 꼭 강력 추천하시는 겁니다.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마인드 파워라는 그 카페인데요. 그분 초청해서 박용희 이사님과 커넥팅을 시켜드렸죠. 그리고 나서 사람은 앞으로는 어떤 사람, 뛰어난 사람이 어떤 행사에 어떤 일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메신저 역할,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그 행사의 메인이 되는 걸 알았습니다. 제가 그래서 저는 특별한 여러분보다 학벌 좋지 않고 그렇게 잘하지도 않고 우리 집사님 그러면 단지 키만 5cm만 더 컸습니다. 한대 그만 크기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떤 것을 만들었냐면 제가 3폴 트레인 그 열차 타는 첫 번째 드림 열차 하나는 원 어메이징 그러니까 체인지 트레인 타서 마지막 한